시장고등학교 1학년 테스트 1 오늘 쭉 한번 달려보자. 시작한다. 한다. 자, 대부분의 저기 임팩트 다음에 온이 들어갔을 때 뭐뭐에 미치는이라고 있는 거야. 자, 인간 사회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혁신들 중에 많은 것들은요, 복합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인간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친 혁신들 중에 많은 것들은 비롯됩니다. settlement, trade route, 이게 지금 무역로라고 이제 읽어주시면 되겠죠. 무역로를 따라 정착 속에서 이제 비롯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루트가 지금 여기서는 장소명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가 관계부사 where로 떨어진 거예요. 밑에다가 완전 쓰시고, 자, 완전한 문장. 그래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롤로 치면 우리 롤에서 점화가 뭐예요? 이그나이트라 그러죠? 이그나이트, 불 붙는 거. 불을 붙였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뭐가? 다양한 문화가 풍부하게 믹스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러면은 기술적 혁신이 무역로로 갔는데, 무역로에서 새로운 생각이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창작이 되는 거고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풍부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예를 들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선생님이 예시가 들어가면 항상 뭐라 그랬어? 예시가 들어가면은, 예시는 첫 번째, 앞문장이 지지문이야. 앞문장이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 다음에 예시는 결과에 좀 집중을 해줘라. 결과.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들이 무역로에서 많이 만들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기술적인 혁신이라는 거. 세 번째, 순서 문제 생각해야 된다. 순서 문제. 내가 찍어준 대로 다 나온다. 너도 일주일에 나한테 한 번밖에 수업 안 듣지. 이거 선생님이 알려주는 이유가 너희들이 굉장히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이야. 해석을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데, 찝어주는 거는 나만이 가능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A가 시작될 거야. A가 연결고리 잘 기억하라고. 그 다음에 프린팅 프레스. 이건 뭐야? 활자란 뜻이에요. 이거 뭐야? 인쇄 활자. 컴마 찍고 위치.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생각을 뻗들이기 좋은 거야.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퍼뜨리는데 도움을 줬던 이 인쇄 활자는요, 만들어졌어. 어디에 의해서? 구텐버그시. 우리 옛날에 그 1학기 때 1과에서 배웠던 거지. This invention이 B가 될 거야. This invention 앞에 있는 printing press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자는요, 인쇄활자는 의존을 하고 있어. 몇몇의 혁신물. From China. 차이나로부터 온 건데, 자, 여기에 including 그리고 동사하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paper와 종이와 잉크를 포함하는 이러한 several한 innovation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이동을 했대요. Along trade route, 무역로를 따라, 뭐뭐를 따라라는 뜻이에요. 뭐를 따라?
자, from A to B, A에서 B로 바그다드로. 그리고 where 나왔네? where 아까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한번 찾아보자. technology가 주어, 그 다음에 이형식 동사 주격어. 발달이 된 거야. 대량 생산으로.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인쇄기술이 종이랑 잉크를 같이 이게 뭐예요?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이제 결합을 시켰다는 얘기야. 이게 결합이 됐다. 믹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믹스 됐어? 자, 다음 이런 기술은요 계속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 연결고리를 잘 기억해 놓으라고. 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됐어?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연결고리를 잡으라고. 그 다음에 this technology 앞에 있는 technology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잡고 있잖아. 이해했어? 지시대명사 배우 잘해라. 알겠지? 와, 숙이 뭐야? 촬영 중이야. 됐나? 됐나? 어? 이렇게 지금 연결고리 잡아야 돼? 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Once invented, this invention, 그 다음에 paper and ink, 다음에 paper. 여기에서 technology가 this technology로 바뀐다. 이게 어디로 갔어? 유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역로를 통해서 갔다. 근데 무역로가 하는 역할이 뭐야?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는 장소고 여러 개의 아이디어가 뭉치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인벤션, 발명품들이 탄생을 하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as did water ink, water based ink from China. 야, 차이나로부터 비롯된 water based ink가 뭐야? 먹물. Was modified by Gutenberg to become oil based ink.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오일, 기름, 유성 잉크로, 잉크가 되도록 수정이 됐다. 수정이 됐다. 이게 인벤티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인벤트야. 인벤트. We have the cross fertilization. Fertilization은요, 얘가 리치야. 알겠지? Fertilization이 또 뭐예요? 비료란 뜻이야. 비료. 비료가 뭐 해주는 거야? 농작물 잘 자라게 해주는 거잖아. 그치? 윤활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From of diverse culture. 이게 결과로 또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왜? 내가 예시 들어갔잖아. 예시의 결과가 또 주제문이 된다고 그랬잖아. 예시의 기능. 앞문장이 주제문, 그 다음에 결과가 주제문, 그 다음에 순서 기억하라고 했잖아. 예시가 나온 순간부터. 그래서 thanks for the printing press를 탄생하게 만든 거고, the same can be said for other important inventions. 다른 문화, 다른 창, 발명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으로 가자. 네가 영어를 볼 때 콤마 찾고, 콤마 어디 있어? 접사부터 나오는 콤마 찾으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콤마 찾고 도망 끊고. 네가 영화를 본대. 처음으로 온 라지 스크린에서 영화관이나 작은 비디오 스크린에서 영화를 본대. 그냥 영화를 볼때 you see giant. 너는 거인들을 본대요. 큰 스크린에 있는 거인을 본대. 큰 스크린에서는 그러면 내가 빨간색 펜하고 파란색 펜으로 잡아줄게. 자, 자이언츠가 라지한 거고, 그 다음에 스몰 스크린, 그 다음에 여기서 릴리퓨시언스, 뭐야, 소인국 사람. 근데 as we color constancy, 자, 여기에 대해서는 색깔에 대한 일관성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색깔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래요. 그리고 그것은 자, color consistency, despite variation. 자, 근데 색깔에 있어서는 유니폼하대요. 됐어? 유니폼. 유니폼이 뭐예요? 유니폼. 유니폼이 뭐야?
다 같이 입는 뭐라고 그러냐? 교복 이런 느낌. 응?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됐어? 색깔은 크기는 다르다. 크기는 다르다. 색깔은 색은 같다. 됐어? 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은 이끌어진 거야. 가이드 누구누구를 이끌고 가다. 투어 가이드 생각하세요. 다이 사이즈 컨스텐시. 어? 근데 사이즈가 컨스텐시해 보인대. 크기는 다른데 크기의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크기의 일관성.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인식하고 환경을 인식한대. 노멀 사이즈. 노멀 사이즈. 보통의 크기로서 인식을 한대. 자, 그러면은 실제의 실제를 얘가 이제 크기는 다른데 색깔은 같다라고 얘기할 거고, 인식은 크기가 똑같게 인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왜 그럴까? 주변 환경의 크기를 보면서 아 똑같이 보이는구나. 야,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휴대폰으로 보는 거랑 태블릿으로 보는 거랑 노트북으로 보는 거랑 TV로 보는 거랑, TV 웬만하면 요즘에는 뭐 40인치 되죠. 그러면 내가 유튜브를 봤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실제 크기, 화면에 송출되는 그런 크기는 실제로 다른데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크게 본다. 자, 그 다음에 regardless of가 나오니까 스크린의 실제 크기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뭐뭐와는 관계없이라고 외웠나? 자, 가보자. 그들이 나타나든 A or B, whether이 나오면은 A or B가 나오죠. 그들이 롱샷으로, 롱샷이 뭐예요? 멀리서 찍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요게 롱이 디스턴트 아시죠? 디스턴트 거리가 먼, 그 다음에 클로즈업, 이거 디테일, large movie screen or a movie video screen, A or B 또 이제 보이시고, 실제로 보여지는, 실제로 이제 TV 이제 스크린에 보여지는 모습과는 관계없이 환경과 사람들을 노멀한 사이즈로 바라보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or whether 또 나왔네.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이에 있든 멀리에 있든 from this screen, 우리가 멀리서 보든 TV 바로 앞에서 보든 TV가 멀리 떨어진 소파에서 보든, as long as가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그냥 if로 바꿔서 읽으세요. if, 알겠죠? as long as far as 그냥 if로 읽어주시면 돼요. 뭐뭐 하는 한이라고 읽는데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빠를 거야. 자, 그럼 시작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다면 by experience, 경험으로 뭐를, how large or small an object should be, 얼마나 라는 뜻이지? 얼마나 커야 하는지, 얼마나 작아야 하는지, 한 물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아야 하는지를 경험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인간은 한 150에서 180 정도, 190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거를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얘를 노멀한 사이즈로 본대.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크기의 일관성을 파란색으로 잡아줄 거고 스크린 사이즈는 빨간색으로 잡아줄 거야. 그리고 relatively image size perceived object distance에도 불구하고 인식되는 물건의 그냥 거리감, 그리고 상대적인 이미지의 크기, 그리고 스크린 크기와는 상관없이 노멀한 사이즈로 보더라. 자, 자, 이거 한번 잡고 가.
스크린 속 사람, 사물과 사람을 보통 크기로 보는 거야. 인간의 인식을 얘기를 하는 거다. 펜카 정주제는요, 보통으로 인식을 하더라. 그리고 실제 크기. 자, 실제 크기하고 보통 크기. 자,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여기 라지를 빨간색으로 잡았는데, 자, 요거 라지. 그 다음에 스몰. 스크린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라지, 스몰. 똑같은 얘기하고, 물론 아닙니다. 자, 소리, 색깔의 일관성. 유니폼. 디스파이드 오브, 다르게 보이는 거니까, 베리에이션. 보이면 되고, 우리의 인식은 사이즈 컨시스텐시. 이거를 노멀 사이즈. 리갈드리스 오브 들어가 있으니까 반주제. 오버와는 관계없이 롱샷, 클로즈업, 라지, 스몰. 노멀한 사이즈. 자, 그리고 얘가 가까이서 찍든 멀리서 찍든 에즈롱에즈 이프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크게 되는지 경험으로 노멀한 사이즈, 리갈드리스로 들어가 있으니까 스크린 사이즈, 릴레티브 이미지 사이즈, 인식된 거리 감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야 되는 거야. 이거 똑같지 그냥? 똑같이 똑같은 얘기 하잖아. 노멀 사이즈. 우리는 노멀 사이즈. 실제로 보여지는 거는 스몰, 라지, 클로즈, 디스턴스, 롱. 12번 가보자. 자, 100명의 사람들이, 자, 만약 100명의 사람들이 인터뷰를 PPP 받는다면, about whether they like particular brand of peanut butter and 여기에서 이제 닫고 it is found at 31, 38, 2.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like. 자, 이거 주황색 원펜으로 한번 잡아줘. 두 대동사다. 여기에 있는 거는요, 자, 이 친구가 여기로 간 거예요. 이런 느낌이지, 그냥. 은서야, 숙제 해왔어? 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야. 됐니? 어? 그런 느낌이야, 두가. 했어? 했어? 저 여기는?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숙제 했어? 좋아하니? 너는 좋아해? 너는 좋아해? 나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어때? 너는 어때? 이런 느낌이라고, 두가. 알겠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두로 떨어진 거고 비동사가 나왔으면은 비동사 are로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피넛 버터에 대해서 100명의 사람들이 100명 중 38명이 like하다고 했대. 자, are told니까 대답지를 봤다라고 읽어주는 것보다 내가 유천이한테 말했으면 유천이 무슨 느낌이야? 내가 말한 거를 듣는 거지. 수동태로 들어갔을 땐 듣다라고 읽어주는 거야. 여기 are told. 그 다음에 that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중앙생 형광펜으로 한번 잡아주시고 형광펜 없는 한 형광펜 없는 사람 자 형광펜 없는 사람 주황색은 적어도 잡아야 된다. 주황색만 닦아. 주황색만. 자, 좋아한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건 아니야. 동사 뒤에 that 들어가 있으니까 명사절 되시니까 that은 완전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얘도 역시나 주황색 원표로 쓰시고 완전한 문장이라고 밑에다 쓰는 거다.
그럼 주어 동사 목적을 한번 찾아볼까? 주어, 동사, 주격보어. 세상 속의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받은 건 아니지만 researchers는요 assumes that 역시나 동사 뒤에 대시니까 완전한 문장. 자, 이 사람이 이 모든 세상 속에 우리가 실험 속에서 100명의 사람들 중에 38명이 좋아한다고 한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요 추정을 한대요, 가정을 한대요, 생각을 한대요. 만약 30%의 샘플이 좋아했다라고 하면 그 브랜드를,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자 if절이 여기서 끝나는 거다. if절이 대절에 대한 목적어는 여기 나온다. 반영합니다. opinion of people generally.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샘플을 이제 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표본을 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리플렉트, 빨간색 펜, 리플렉트, 제너럴리. 그 다음에, 하지만, 이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아, 이게 제너럴리가 이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는 거야. 됐어? 샘플이 반영하는구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보편화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to this assumption. 이러한, 자, 봐봐. 여기 지금 크루셜이 중요한이란 뜻이거든? 중요한. 비동사, 형용사부터 나온 거야. 중요한. 그리고 여기 이형식 동사 is 보이고, 주어가, 여기 사이즈가 보이지?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샘플의 크기가. 아, 이게 샘플이 크기가. 편리한다. 편리한 거지, 일단은. 리플렉트 합니다. 제너럴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이제 뭐예요? 사이즈의 크기. 아유, 쉬워. 샘플의 크기가 사이즈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필수 어휘 잡아주는 거다. 자, 샘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주제로 파란색 펜 잡으면 된다. 자, 그러면 two people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누구랑 같이 잡혀? 100명의 사람들하고 이제 2명의 사람들하고 갑자기 확 나뉘지. 샘플의 크기가 100명일 때랑 샘플의 크기가 2명일 때. 그러면 확 신뢰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지? 자, 우리가 2명의 사람들한테 그들이 그 브랜드의 피넛버러를 좋아한다 그러고 one did 한 명이 어떻게? 지금 이게 주황색 원펜으로 또 did를 한번 잡아줘. 얘를 지금 대신해 주는 게 누구예요? 앞에 like를 지금 대신해 주는 대동사다. 대동사 알겠지? 이런 거 문법으로 많이 나온다. 근데 태장구 같은 경우에는 태장구 같은 경우에는 잘 봐. 이거 질문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이 like를 내가 like를 만약에 were fond of가 좋아하다라는 표현이야. were fond of. 그러면 얘는 뭘로 바뀌어야 돼? 일반 동사가 아니니까 비동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알려주는 게 liked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id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문장이 were fond of로 하는 비동사부터 나오게 되면은 얘가 뭘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했어?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태장구 문법이 이래서 어려워지는 거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라고. 대동사는 뭐다?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해준다. 그럼 대신을 해준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일반 동사 아니면은 비동사야 무조건. 일반 동사 아니면 B동사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동사를 항상 확인을 해라. 자, 이렇게 되면은 두 명의 샘플 하면은 weak evidence로 된다고. 쉽잖아.
50%가 사람들 중에 두 명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50%가 그 피넛 버터를 좋아했다라는 증거가 어떻게 된다? 윅하다고 약한 됐어? 어 자 다음 You shouldn't assume that assume 동사 뒤에 대시니까 명사절 대시겠지 완전한 문장을 생각을 해야 된다 완전한 문장 형한테만 체크하고 완전 그럼 저 동사 목적어 찾아야겠지? 자, viewers up to people would match 동사 그 다음에 whole population 우리는 두 명의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 전체의 population을 매치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generally the larger 빨간색 더 커질수록 샘플의 크기가 더 릴라이에이블 합니다 그 설문조사가 얘가 설문조사가 How many people were involved 하다라고 얘기하면은 suspicious 의심을 한번 해봐 됐어? 자 그러면은 이 reflect generality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은 저기 하는 거고 낮아지면은 낮아지면은 뭐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Unreal. 일반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일반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다 더해 보면은 샘플의 크기가 샘플의 크기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신뢰성이라는 게 영어가 지금 뭐예요? 신뢰성 영어. 자, 두 개 적어줄게. Reliability. 크레디빌리티. 크레디카드 영어로 뭐예요? 크레디카드 한글 뜻으로 신용카드지? 신용이라는 뜻이에요. Trust는 너무 쉽고. 그지? Credibility랑 reliability 샘플의 크기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 샘플의 크기에 따라 그 정보에 그 설문조사에 대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더라 저 선생님 저 다른 거 있어가지고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몇 시에 가? 저 11시까지인데 지금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영상 찍어놓고 있으니까 챙겨서 가보세요 자, 가보자. 13번. Take a close look. 자세히 한번 살펴봐. 컴퓨터 칩을, sometimes 약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번 컴퓨터 칩을 찾아, 면밀히 한번 봐. You noticed that. 동사 뒤에 대시니까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을 한번 찾아보자고. It resembles dance city. 아,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얘기를 하겠다는 게 컴퓨터 칩이 네 도시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한다 도시 어떻게 도시 도시랑 컴퓨터 칩이랑 어떻게 비슷한데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지금 힌트가 하나 나왔단 말이야 빨간색 펜으로 댄스 한번 잡아봐 댄스 미니 어처로 매우 작은 모습으로 자, symbolizing 컴퓨터 ing니까 그리고 동사하다 됐어? 그리고 동사하다 괜찮아 이거 필요한 거지? 자, 그래서 symbolizing 의미하면서 우리의 움직임을 ever more compact 컴팩트가 아까 앞에 있는 미니어처를 나타내준 거고 인터랙티브 요거를 지금 새로운 개념으로 지금 나오게 된 거야 자 빨간색으로 잡아 댄스 미니어처 컴팩트 인터랙티브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명사 뒤에 that 들어가 있는데 자 마이크로칩이
힘에 있어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더 많은 의사소통 경로를 자 얘가 인터랙티브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인터랙티브가 more communication이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way 잡아주고 대괄호로 여기 pathway를 잡아주면은 주어동사가 보이죠? 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의 힘을. 자, 이게 direct person to person communication이 앞에 있는 more communication path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collapse, 몰락을 나타냅니다. traditional bureaucratic hierarchy. hierarchy는요, 계급이라는 뜻입니다. 계급의 몰락 됐어요. 자, this, me 자유롭게 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선생님은 항상 예시 앞문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센츄리 어거 100년 전에 적은 사람들이 자 봐봐 퓨 앞에 어 있어 없어 없지 어?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동하지 못했어 outside their county 카운티는요 그들의 마을 바깥으로 이동하지 못했어 과거 그리고 현재 들어가 있지 현재에는 some kids have more friend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 That they've met via internet. Then they do 들어가 있지. Do 주황색. 얘가 앞에 있는 문장에서 동사를 보는 거야. 대동사야, 대동사. 앞에 있는 동사가 누구야? Have met. 됐어? Have met 혹은 have met으로 봐야겠네. 왜냐면은 자, 그들이 그들의 local neighborhoods and school에서 가지는 것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이 만났던 더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have로 좀 잡아주자. have. 요거에 대한 have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잡아줘야 될 거는, 자, free, 자유롭게 한다. 자, 아웃사이드는 여기 로컬. 'That's because we have grown up with technology of interactive communication we never imagined. 우리가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상호작용을 하는 기술과 함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interactive grown up 때문이다.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자, 14번. 저거 하고 쉬자. 자, 연구 나오면은, 자, 해시태그 한번 잡자. 해시태그. 연구가 나오면은 항상 연구의 결과가 중요하다. 알겠지? 내신으로 들어갈게. 내신으로 들어가면은 순서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순서 문제. 그리고 연구가 나오면은 요약 문제로 많이 나와요. 실제로 지금 우리 빈칸 문제잖아. 빈칸. 어디에 빈칸 잡혀 있어? 그게 빈칸이야? 오케이. 자, 가보자. 팀이 연구 결과 집중하라 그랬지? 자, 얘가 뭐였대?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대학교에서 했단 얘기예요. 이 연구는요, 보여줬다. 이게 뭐야? 발견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
연구의 결과가 나왔구나. 주제문이구나. 그치?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일반화를 시키겠지. 네가 더 inclined to, be inclined는요, tend to야.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creatively 하게. 자, 빨간색, creatively. 네가 어떻게 됐을 때? 상황으로부터 제거가 됐을 때. 문제의 상황. 문제로부터 뭐 거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더라? 해결이 가능하더라. 이런 거야 그냥. 제가 너 깔라놓은 거 아니야? 재욱이가 자꾸 핸드폰을 안 내. 근데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면은 이놈 새끼야 하고 해 그러는데 만약에 요거를 내가 건너서 들었으면은 아씨 저기 왜 계속 핸드폰 안 되고 학원 관리가 왜 안 될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재욱이가 뭐 수행평가나 뭐 그런 거 했을 수도 있겠지. 혹은 이 새끼가 ADHD가 있으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하면 괜찮겠지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실제와는 다르게 내가 건너서 들었는데 스트레스가 받았어. 근데 거리를 떨어져서 생각을 하면은 아 얘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자, 예시가 들어갔네. 생각해보자, 상상해보자 라고 얘기했지. 상상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시가 시작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항상 뭐로 생각해라? 순서, 요약, 결과 똑같은 거야. 그냥 예시랑 실험이랑 항상 똑같아. 이해했어? 자, 그러면은 가보자. 야, 빈칸 여기로 돼 있었어? 그치. 예시, 앞 문장의 주제문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빈칸으로 나오는 거야. 역빈칸으로. 아, 일단 빈칸을 출제가 됐으니까. 그럼 예시의 결과가 뭐다? 역빈칸으로 나오는 거야. 내신 문제에서. 그러니까 근데 퇴장고 스타일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요거 그대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항상 예측을 벗어난단 말이야. 아직 너희들 고3 때까지 선생님 안 바뀔 거야. 고3 때쯤에 바뀌겠다. 퇴장고 선생님이. 퇴장고 선생님 원래 영덕고 선생님이 영덕고 영어 어렵게 되는 거 알죠? 퇴장고로 왔지. 영덕고 선생님이 퇴장고로 왔어. 그럼 퇴장고 문제가 자연스럽게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선생님이 갔을 때 다시 퇴장고는 빛을 발한 거다. 너희가 한 고3 졸업할 때쯤에 퇴장고 내신은 다시 쉬워진다. 코드를 그렇게 잡은 건지 모르겠어 지금. 과중이 내년부터 사라진대. 네, 과중, 너희 내년부터 사라진, 그럼 너희들부터 사라지는 거네? 과중이? 너희들, 과중 내년까지 있어, 너희들 거? 과중 신청을 하라 그랬어? 어? 아, 그럼 너희들까지는 되나 보네. 야, 과중 꼭 가. 이과. 이과 몇 명? 이과. 가라. 거기가 분위기가 좋아, 사실. 어? 과중 지금 아직. 지금 안 됐으니까 과중은 항상 사람들이 부족하단 말이야. 거기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공을 하든 밥이 되든 거기 가서 공부를 해라. 왜냐면은 면학 분위기가 좋아.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고급 과학이라는 수업을 들어요. 고급 과학이라는 수업은 뭐냐면은 과중, 우리가 수원에 있는 이제 너희들 학군에 있는 과중은요 효원고하고 퇴장고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중3 친구들한테는 공표를 했어요. 과학 중점 학교를 이제 안 하겠다.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이 없는 거겠죠. 거기가 이제 들어갔을 때 고급 과학을 무조건 1대1대1로 해가지고 ABC로 하거든. A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퇴장고 과중반을 들어가도 됐다.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과중반에 이제 B가 됐든 상관은 없어. 왜냐면은 생기부에 남거든. 아, 얘가 조금 학교에서 면학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공부하고 싶었구나.
과정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뭐 과학 거기서 배우면 뭘 배우겠어. 그냥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했구나. 그냥 학교에서 너희들 그냥 그런 느낌이야. 자율활동 그냥 추가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꼭 가라고. 선생님이 과중 애들을 좋아해요, 사실. 근데 역효과는 뭐냐면은 애들이 내신을 좀 망하면은 정신파이터가 거반에 많이 생겨.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고 가세요. 자, 가보자고. 갑자기 퇴장구 출제 스타일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Imagine yourself in the mind. 생각 속에 있는 너 스스로를 생각을 해봐. Somebody else, 다른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이게 뭐예요, 그냥? 이게 그냥 다른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은 이메진이구나. 생각을 해본다는 것은 간단한 방법이야. 뭐를 한대요? 트릭. 얘가 지금 이제 빨간색 정주제로 잡혀야 된다. 너의 뇌를 seeing this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간다. 자, 봐봐. 그러면 얘가 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리무브가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쉽잖아. 다음 문장 가보자. 자, 관찰을 사람들을 관찰하는 사람들에 대한 행동은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어. 이게 뭐야? 그냥 one way는 그냥 국한적인 거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한정되어 있는 거, 내 시점으로만 바라보는 거. As you watch strangers, 네가 다른 사람들을 한번 볼 때, 낯선 사람들을 한번 볼 때, 너는 어떻게 그 행동을, 그 상황을 처리해야 하는지, 처리하는 방법에 관해서 상상을 해. 핸들, 크리에이티브한 방법, 그리고 뉴한 방법, 리무브드가 인더 마인드 오브 서먼 엘스고, 그 다음에 이게 그거야.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스트레인저로 같이 떨어진 거야. 스트레인저가 데이지. 그 다음에 that sort of process, 그러한 사고 과정이죠. 아이고, 얘가 사고잖아. 사고 과정은요. Allow, 빨간색으로 한번 잡고. 자, Allow, 허락해준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면 돼? Creative New. 그 다음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겠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겠지. Otherwise unrealistic, limited by your personal way. 자, otherwise 때문에 반주제로 나온 거야. 비현실적이고 한정되어 있는 거야. 너의 개인적인 사고방식이야. 보이지? 그냥 otherwise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바로 반주제로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비현실적이고 너의 관점에 의해서 한정이 된다. After all, 결국에 you might not act. 너는 행동하지 않을 거야. Certain way로. But stranger could. 자, 여기서 보면은 나비 법비가 보여야 된다. 알겠어? A가 아니라 B이다. 그러면 얘는 뭐겠어? Stranger could. 이거는 뭐야? 다른 사람들이잖아. 얘가 얘지 뭐. 얘가 한정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Imagine how a stranger might act. 상상해보는 것은 어떻게 stranger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가능하게 만든대요. 자, 여기서 impossibly unrealistic이야. 얘가 이제 반주제로 정주제로 나온 거지. 근데 makes it 나오고 for 명사 초동사 이거 뭐야? 감옥적어야. 감옥적어, 의미상 주어, 찐 목적어. Think of more radical, imaginative, 창의적인, 그리고 급진적인 네가 생각해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Then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반주제가 들어가겠지. Used to. 네가 익숙한 것보다. 자, 여기에 accustomed to. 익숙한 H-C-U S-T-O-M-E-D Because it is not you. 봐봐. Not A but B. Someone else you are watching. 이게 뭐야? Stranger의 mind.
자, 그러면은 뭐 정답은 뭐 자연스럽게 리무브드가 지금 여기에서 핸들 뭐 이렇게 쭉 떨어진 거야. 창의적인 거. 자, 5분 2분만 쉽시다. 2분만. 자, 16번. 그림이 안 맞아. 간다. 자, 두 개 정도만 할 수 있으면 하자. 자, 로우 프로덕티비티. 낮은 생산성에 있는 회사들은 위치되어 있대요. 안 좋은 쪽에 위치가 되겠지? 자, 산업의 위치가 된다. 수요가 스태그넨트, 줄어들고 있고 떨어지고 있는. 자, 파란색 펜으로 한번 잡아줄까? 일단 웨어는 완전한 문장으로 잡아주시고, 자, 파란색 펜으로는 로우, 스태그넨트, 폴링. 이는 부분적으로 사실 때문인데요. 자, 팩트 다음에 that은 동격의 that이라고 합니다. 관계 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인데, 이 동격의 that은 완전한 문장으로 써주셔야 돼요. 완전 새로운 새로운 공장이 지어질 필요도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어질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러한 곳이래요. 하지만 ADS due to human problem. 얘는 이거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 생산성이 낮은 거는 당연히 수요가 없어서도 당연한 거고 수요가 없는 것도 당연한 건데 인간 뭐라고 그러지? 인력의 문제래. 인력의 문제래. 인력의 문제래요. 자, dying industry. 자, 얘가 보이지? 그렇지? Could not be managed efficiently as growing industries. 자,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를 보다라고 읽어주는 게 맞아. 자, 보다. 죽어가는 산업들은요, 성장하는 산업들보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한다? 관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정주제로 가보자. 이제 growing industry는요, attract, 끌어들입니다. bright, aggressive, 밝은, 공격적인 매니저들. who want to advance rapidly with their companies. 그들의 회사가 회사와 함께 급진적으로 성장하게 원하는 그러한 공격적인 매니저를 끌어들인대요. 생산성이 높은 회사는요, 급진적이고 래피들리 마치 빠르고 공격적이래요. 관리자 유입이 용이하다. 다잉 인더스트리 또 나왔다. 안 좋은 쪽으로 빠져야겠지? 프로모션 승진이라는 것이 few 하고요. 뭘 돼요? 똑똑하고 젊은 매니저들은요, know that,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해져야 된다라고. 그들이라고 나타내는 게 누구예요? dying industry를 얘기를 하는 거다. 알겠지? avoid
누가 직장을 원하겠는가? 누가 주어가 없는 거 보이지?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누가 직장을 원하겠는가? 자, 직장 장소 명사니까 완전한 문장 떨어진다. 완전한 문장. 베이직 플러블럼이 누가 누구를, 여기는 누구를 해고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 자, 여기에서는 병렬 구조가 누구랑 누구랑 잡힌 거야? 얘랑 얘랑 잡히는 거야. 어보이드 파이어, 새롭고 재미있는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누구를 해고, 매일매일 누구를 해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직장을 누가 원하겠는가? 다잉 인더스트리는요, 다잉 인더스트리는 모든 사람들이, 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is out to protect,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out이 낫이야. 자, 파란색으로 얘 한번 잡아주고, what they have, 그들이 가진 것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모라기보다는 something 배달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모가 아니라. 자, 여기서는 좋은 거지. 됐어?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까 여기에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는, 나제이 법비를 항상 알아야 된다. 자, 영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비의 얘기다. 비의 얘기야. 그래서 노란색 언급들 한번 들어볼까? 노란색 언급들이 누구냐면은 인간의 문제인 거야. 인간. 계속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꼭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대요. 중요한 이유가 있대. 폴리네이터를, 오염원들을 끌어들이는 주된 이유가 있대요. 자, has little to do with, 이거 뭐예요? 뭐뭐와 관련이 없는. has to do with가, has to do with, 얘가 없으면 뭐뭐와 관련이 있다. have little to do with, 뭐뭐와 관련이 없다. 근데 관계대명사 들어갔으니까 관련이 없는 이라고 읽은 거야, 선생님. 그들의, 미안해. 매개자라고 읽을게요. 꽃을, 내가 선생님 저급한 단어 쓸 테니까 이거 팍 이해될 거야. 꽃을 임신시키는 거. 됐어? 자, 꽃을 수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수분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폴리네이터, 매개자, 매개자를 끌어들이는 이유가 있대요. 그리고 뭐뭐와 관련이 있대요. 사실과 관련이 있대. 그들이 뭐와? 얘네들을 꽃을 열매를 맺게 하는 데에 관련이 없고, 음식과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대요. 자연 세계 속에서 얘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빨간색 펜, 노란색으로 일단 얘 잡고 빨간색으로 한번 잡아줄게. 푸드 체인과 연관이 있고. 야, 봐봐. 잠깐만. has to do, has little to do with 잖아. 뭐뭐와 관련이 없다고 했으니까, a lot 들어갔으면 뭐겠어? 매우 관련이 있다. 라고 읽어주면 돼요. 알겠죠? 자, food chain인데, 얘네들이 이제 뭐 하는 거야? 먹는구나. 먹는구나. 무언가를 뭐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한 같은 곤충들은 pollinate our flowers,
우리의 꽃을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인섹트들은요. 프리온 먹고 삽니다. A range of pest insects. Pest insects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help keep them under control. Under control을 하게 해주는 거야. 유지를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요. In turn 차례로 새들, 개구리들, 그리고 리자드, 도마뱀들의 먹이가 됩니다. 이 얘기가 뭐야? 푸드 체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뭐뭐를 먹고 살다 라고 읽어주면 되고, 뭐뭐를 먹이로 삼다, 뭐를 위한 먹이가 된다. 얘는 뭐뭐의 먹이가 된다. Pray for하고 pray on하고 얘를 둘 다 함축시키는 단어는 뭐다? Food chain이야. 먹이 사슬. 자 그래서 honey eater. 꿀을 먹고 사는 애들. 근데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야? 초록색 형광펜으로 아이씨, 왜 이렇게 길어, 이씨. 빨간색 펜으로 입 잡아주세요. 자, 여기에 있는 허니 이터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우리의 꽃을, 열매를 맺게 해준대. 자, 프리 피딩 온이지. 꿀을 먹을 때. Within them. 여기는 식물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지? 자, 식물들 속에 있는 꿀. 꿀을 먹는 동안 꽃을 수분화시키는 허니 이터들은요, 또한 먹습니다. 이터, insects들을. From the bark of trees and might themselves become prey for larger birds. 곤충을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A가 꿀을 먹고 산단 말이야. 근데 B가 얘를 먹고 산다고 그랬잖아. 그치? 어? 근데 C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얘를 먹을 수도 있는데, 어? 얘도 먹을 수 있는데 D가 얘를 먹네. 이게 먹이 사슬이야. 이해했어? 어? 얘가 라저야. 여기 라저. 라저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허니 이터. 여기는 뭐 플랜치. 여기는 인섹트. 여기 뭐 벌즈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사이에 들어가서 얘를 먹기도 하는데 얘한테 잡아 먹혀. 꿀을 먹기도 하는데 잡아 먹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멀치가 뭐예요? 뿌리 덮개 속에 있는 얘네들은요, 가든의 페스트를 먹기도 하지만 결국에 까치에 의해서 먹힙니다. 자, end up ing 결국 동사하다 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결국 동사하다. 근데 문법적으로는 ing가 항상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으셨어요.